네, 이륙봉 절반을 문제로 잡은 만큼만 물겠습니다. 풍선 한 개로 달팽이를 만들어 볼게요. 라인 그린 이륙공에 바람을 넣었어요. 공기를 주입 후 바람은 빼지 않고 매듭을 바짝 지어줍니다. 방울을 만들고 있거든요. 예, 총 10개의 방울을 만들 건데요. 사이즈는요? 대략 2.5cm 방울과 3cm 방울 두 종류로 만들 겁니다. 네, 지금 방울을 계속 만들고 있어요. 예, 2.5cm 방울은 꼬집고기를 할 방울이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그냥 약간 작은 느낌의 방울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방울이 거의 다 만들어졌고요. 보시는 대로 방울이 10개가 만들어졌거든요. 주입구와 다시 잠그네요. 예, 잠그는 주입구 부분의 방울이 첫 번째 작은 방울로 시작한 거고요. 홀수가 작은 방울, 짝수가 약간 큰 방울,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네. 처음에 시작한 작은 방울에 꼬집어꾸기를 했고요. 두 번째 꼬집어꾸기, 지금 세 번째 꼬집어꾸기를 하고 있어요. 예, 홀수 방울들을 지금 다 각각 꼬집어꾸기 해줍니다. 총 5개네요. 예, 5개 맞습니다. 5개의 꼬집어꾸기가 완성이 됐어요. 달팽이 밑바닥이 완성이 됐고요. 이제부터는 달팽이 집 모양을 완성해 가겠습니다. 방울, 조금 전보다 큰 방울 두 개를 만들었어요. 대략 5cm 방울 2개를 만들어줍니다. 가운데 꼬집어꾸기에 연결을 했네요. 풍선 가닥이 있는 기준에서 시계 방향으로 세 번째 꼬집어꾸기에 잠가줍니다. 약간 틀어주는데요. 예, 그 교차돼서 꼬임을 넘어가게 하기 위한 동작입니다. 아, 네. 다음은 7cm 정도 방울 2개를 만들어줍니다. 꼬집어꾸기에 연결하고 있어요. 이번에 처음에 5cm 방울을 만들었던 그 꼬임을 걸어 넘어가는 느낌으로 가는데요. 그 꼬집어꾸기가 첫 번째 꼬집어꾸기 우측에 있는 꼬집어꾸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잠근 자리에서 풍선 가닥을 우측으로 약간 비틀어 놓은 상태에서 주입구 꼬집어꾸기가 있는 방울 기준으로 왼쪽 꼬집어꾸기에 걸어 잠가주면 됩니다. 꼬집어꾸기에 걸어 잠가졌거든요. 와사형으로 소용돌이 형태의 느낌으로 달팽이 집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좌우 비대칭인 것 같아요. 이제 세 번의 선이 교차해 갔는데요. 주입구를 잠갔던 그 꼬집어꾸기 기준에서 세 번째로 갔다, 다섯 번째로 갔다, 두 번째로 온 형태입니다. 아, 네. 꼬집어꾸기 만들어온 부분을 다시 풀어서 꼬리방울을 넣었거든요. 그리고 다시 꼬집어꾸기를 했어요. 달팽이 집에서 달팽이가 빼꼼히 내미는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지금 방법인데요. 아, 머리가 나온 건가요, 그러면?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바닥에서 봤을 때 꼬집어꾸기가 빈 자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풀어서 그 사이로 풍선 꼬리 쪽을 통과시켜 줍니다. 아, 그렇군요. 달팽이 머리처럼 끝부분을 잡아당겨가지고 머리 부분까지 표현은 됐네요. 달팽이 모습 한번 보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꼭 해주세요. 궁금한 점은 댓글 남겨주세요.